젊은이요, 북극으로 와라. 북극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근데 전체 북극에 거주하는 사람이 4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자원은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해서 인생을 펼쳐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지구에서의 삶에 지친 사람들, 우주의 생명의 세계로 오라.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북극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실제로 많이 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빙하가 사라졌을 때 육상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덮여 있다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녹고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땅이 드러나요. 그러면 또 새로운 생물들이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빙하가 사라졌을 때 생물체가 어떻게 정착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북극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막 얼음에 덮여 있고 막 북극곰 어슬렁거리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북극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막 습지도 있고 사막도 있고 초원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북극을 하나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도, 호수도, 바다도 다 있는 곳, 우리와 비슷한 곳, 다만 나무가 없는 곳, 그런 곳이 북극입니다. 일단 가장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모기? 네, 모기가 엄청나게 많아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얘네들이 어디서 오는 걸까? 네, 정말 궁금한데 굉장히 모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북극에 출록이 수백만 마리가 살고 있거든요. 아마 단일종으로 개체군이 이제 사람 빼고 굉장히 자연 상태에서 굉장히 많은 생물 중에 하나예요. 식물은 뭐 2천여 종의 식물이 살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다만 큰 나무가 없을 뿐이죠. 일단 남극보다 좀 더 온화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지역하고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식물들이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북극이 따뜻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들어갔던 식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지역이 빙하가 지난 120년 동안 약 2km가 사라졌어요. 매년 저희가 갈 때마다 빙하가 후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 정말 가능해요? 네, 네, 일반 항공편들이 다 있습니다. 알래스카나 캐나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다 항공편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가실 수 있어요. 북극을 지구과학에서는 이제 백야가 시작되는 곳, 그래서 뭐 북위 66.33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생태학자들은 위도가 똑같다고 생태 환경이 다 똑같진 않다. 그래서 이제 나무가 자라지 않는 곳 혹은 뭐 여름철 7월의 평균 기온이 10도 이하인 곳 이렇게 정의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많은 곳들이 있어요. 네, 알래스카의 뭐 페어뱅스나 아니면 캐나다의 옐로우 나이프 이런 데 다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젊은이요, 북극으로 와라. 북극이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근데 전체 북극에 거주하는 사람이 4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자원은 굉장히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도전해서 인생을 펼쳐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그리고 또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렇게 맞닥뜨려서 살았던 그 북방에 살던 분들이요. 지금의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북극 거주민, 원주민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역사를 알고 싶은 분들도 북극에 가면은 과거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원주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곳이에요. 물론 북극의 자원은 이제 그 나라 소유니까 그들이 개발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린란드, 어서 오세요. 개발해 주세요. 그린란드 인구가 5만 6천 명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실제로 뭐 호주나 중국처럼 광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 오히려 막 그린란드에 가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캐나다도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적잖아요. 북극 땅이 무지무지하거든요. 굉장히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극지연구소는 남극과 북극의 지구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곳이고요. 주로 이제 자연과학, 특히 해양학, 대기과학, 지질학, 생물학 이런 분야에서 극지를 연구합니다. 일단 저의 가장 큰 꿈은요, 화성에서 오는 돌이나 토양을 분석하는 것이고요. 기회를 꼭 잡아야 할 텐데 아마 그곳에 과거의 생명체가 살고 있었다면 생명의 흔적이 남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바이오 시그네처라고 불러요. 바이오 시그네처를
극지의 암석이나 이제 토양에서 분석하는 방법을 먼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달과 화성의 시료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퍼서비어런스호가 잘 채집을 해서 놔두면은 다음번 탐사선이 가서 지구로 귀환할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꼭 나사 프로젝트 팀에 껴야 될 텐데. 일단 북극에서 혹은 남극에서 저희가 가져오고요. 최근에 또 분석하기 시작한 것은 남극 아주 그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남극 대륙의 안쪽으로 들어가서 채취한 눈 시료, 얼음 시료 이런 것들에서도 저희가 지금 생명체를 찾고 있습니다. 가장 사람의 영향력이 적은 곳, 네, 그리고 가장 혹독한 환경, 생물이 살기 어려울 것 같아 보이는 곳, 그리고 화성과 가장 비슷한 환경, 네, 지구상에서 화성과 가장 비슷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산소만 빼면 되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산소만 없으면 딱 화성하고 비슷해요. 제가 처음에 동토를 연구할 때 사실 박테리아가 얼마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이제 박테리아 숫자를 세는 걸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을 하고 살아있는 세포, 죽은 세포가 이렇게 색깔이 보여요. 빨간색,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이걸 숫자를 막 세봤더니 놀랍게도 10에 한 7승 정도, 1g의 토양 안에 10에 7승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통 화단에 있는 미생물의 숫자가 10에 8승에서 9승, 많은 곳이 10승이거든요.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막 꽁꽁 얼어있는 땅, 이런 땅이 어떻게 10에 7승이나 되는 많은 생물이 살지? 정말 그걸 보고 그때 희망을 가졌습니다. 화성에도 살 수 있다. 화성의 땅 속에 현기성 미생물 살 수 있다. 적 생명체까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는데 생명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발견하게 될 거라. 화성이나 아니면 타이탄 아니면 엔셀라두스, 제 생에 외계 생명체의 뉴스를 들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니, 우주 생물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사실 모든 전공이 다 가능합니다. 우주 생물학회 가면은 3천 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요. 모든 전공이 다 있어요. 실제로 생물학뿐만 아니라 뭐 천문학, 물리학, 화학, 그리고 공학도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장비를 개발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나 관심 있는 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이제 생물학 베이스와 천문학 베이스, 또 지구과학 베이스가 가장 많아요. 북극을 가려면 극지연구소로 오셔야죠. 아, 일단은 이제 물론 유학을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제가 이제 가끔 연락이 와요. 사실 우주생물학 관심 있는 학생들이 그러면 유학을 가라.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 뭐 두세 달 인턴하고 유학을 가려고도 준비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유학을 가는 게 제일 좋고 유학 가기 전에 먼저 실험실 경험을 하고 싶으면 연락을 주시면 우리 실험실에서 인턴을 하시면 됩니다. 코스모스는 첫사랑이다. 저에게 처음으로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해준 다큐멘터리. 아마 중학교 때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정말 그때 이거 뭐지? 하면서 정말 매주 그 다큐멘터리 시간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어요. 지구에서의 삶에 지친 사람들, 우주의 생명의 세계로 오라.